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어쿠스틱 기타가 내기 좀 희미현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과정을 좀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 개방에는 그런 소리가 났는데 1번 줄 한번 연주해 볼게요.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5플랫, 6플랫, 7플랫. 7플랫부터 제대로 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2번 줄도 1플랫,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4프렛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 줄은 뭐 소리가 아주 좋진 않지만 어쨌든 1프렛부터 소리가 조금씩 잘 나기 시작하네요. 3, 4, 5, 6번 줄은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번 줄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넥을 한번 봤더니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 당기는 장력이 항상 장력이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넥이 이렇게 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잡아당긴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트러스로도 돌려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있고 뒷부분이 완전히 트러스로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트러스로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버징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축도를 잘 공급을 해줘가지고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수축이 돼가지고 바디 대부분도 수축이 되고 이 부분도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수분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된다라면 제대로 좀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댐핏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가습기나 댐핏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더 많이 수분을 좀 공급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번 써본 방법이 있어요. 욕실에다가 그 샤워기로 이제 바닥이랑 벽체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잘때 닫아놓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습도가 막90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습도가 막25% 그래요. 굉장히 낮아서 지금 막 굉장히 건조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그게 높은 습도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습도 공급하러 갔다가 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3일 하고 한 반나절 정도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이 건조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건조함 때문에 이배 부분도 약간 수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이 뒤에 부분의 넥도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자, 잘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얇은 판인 경우에 수축이 되고 넥도 넘어, 뭐 얇진 않지만 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형은 안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잘 넥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부터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트러스로드만 조절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조함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트러스로드를 조절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하연주 이런 부분들에다 뭘 받쳐준다거나 혹은 밑에를 좀 깎아낸다거나 상연주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갈아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함 때문에 생긴 부분, 이게 또 건조한 게 며칠 건조하다고 생긴 게 아니고 날씨가 전반적으로 12월, 1월, 2월 때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막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댐핏으로 며칠 놔준다고 해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한번 써본 거고요. 또 근데 뭐 좋은 기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뭐제말 듣고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은 예, 그 비싼 막 500만 원 하는 이런 기타들을 가지고 욕실에다가 물 몽땅 뿌려놓고 놓으시면 기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된 부분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나서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건 넥이 일단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을 해준 이후에 트러스로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네,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쳐볼까요? 같은 기타인데요.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5플랫, 6,
같이. 네, 이렇게 그랬죠. 역시나 11플랫 치면서 살짝 버징이 생겨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저도 뭐 전문 리페어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험치에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하면 그래도 정상 비슷한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게 건조해가지고 냉이 뒤로 넘어가서 이 7플랫까지 소리가 안 날 때면 굉장히 심한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도 한 2-3일 정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그런 이후에 트러스로드를 조절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도 소리가 안 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아키사 가가지고 전문 리페어샵에 가서 리페어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처럼 아주 좋은 기타를 욕시에 넣고 물을 뻥땅 뿌리시면 기타에 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타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